일본 동영상에서는 이폼 밸리데이션을 이용해서 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를 검증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그것과 함께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 그 방법과 함께 라이브러리의 개념에 대해서 익히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선 코딩이나이터의 매뉴얼인데요. 매뉴얼의 위에 보시면 테이블 오브 컨텐츠라고 해서 이 전체 이 커리큘럼이 나와 있죠. 자, 그 중에서 어딨냐? 자, 폼 검증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폼 밸리데이션이라고 괄호 쳐져 있는 요걸 클릭하시면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볼 라이브러리인 폼 밸리데이션에 대한 내용이 여기 나와 있으니까요. 나중에 여러분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유효성을 체크할 때 여기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을 보면 자, 컨트롤러 쪽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disload library form_validation 이라고 해서 이 form validation library를 이렇게 로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걸 카피해서 붙여넣기 하면 되겠죠. 자, 저는 에디터로 들어가서 자, 우리가 지금 사용할 그 검증을 처리할 부분은 add 이 메소드이기 때문에 요거는 지우고요. 자, 여기 add 뷰 위에서 이렇게 폼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로드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은 일단은 카피를 하고 붙여넣기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 밑에 있는 제가 생성한 이 폼을 생성하는 내용인 이 add 뷰는 카피해서 컷에서 여기 있는 요첫 번째 중괄호에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내용은 뭐냐면 자, this form validation run이라고 하는 것은 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유효성을 검증하는 로직을 실행시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거짓이다. 다시 말해서 유효하지 않다면 자, add view를 출력하는 거고요. 유효하다면 자, 여기 밑에 form success라고 하는 뷰를 출력한다라는 뜻인데 저는 그냥 여기서는 일단은 echo하고 성공이라고 간단하게 적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add 페이지로 접속을 하게 되면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가 없이 이 부분에 진입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form validation 체크를 했을 때 false가 나오니까 결국에는 이 add 뷰가 프린트가 되는 것이고요.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만약에 정상적인 정보가 요 add를 통해서 URI 라우팅을 통해서 이 add 메소드를 실행한 다음에 전달이 됐을 때이 결과가 true라고 한다면 즉 성공이라고 한다면 요 밑에 있는 내용이 출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그 사용자가 전송한 정보가 유효하지 않다면 역시 마찬가지로 마치 이 페이지에 진입한 것과 똑같이 여기 있는 add view가 출력이 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입력을 하고 예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자, 이렇게 추가 버튼을 눌렀을 때 보시는 것처럼 이 add view에 해당되는 이 UI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 부분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러분이 좀 헷갈리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다시 한 번만 설명을 좀 드리면 현재 우리가 요 사용자가 입력할 수 있는 이 양식이 표현되는 페이지가 topic/add이잖아요. 여기다가 사용자가 제목과 본문을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제출 버튼을 누르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가 다른 페이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페이지로 전송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페이지는 이 사용자가 데이터를 입력할 수 있는 이 폼이 출력되는 페이지면서 동시에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을 DB에다가 저장하고 그 결과를 알려주는 페이지이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좀 헷갈릴 수가 있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코드이그나이터의 매뉴얼 페이지로 다시 이동을 했고요. 여기 보시면 검사 루틴을 설정한다고 되어 있죠. 즉, 사용자가 전송한 데이터에 유효성을 검사하는 부분에 대한 매뉴얼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this form validation이라는 요 클래스의 이 객체에 set rules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하는 걸 통해서 이 사용자가 입력한 정보의 유효성을 체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setRoots라고 하는 요 메소드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여기 적혀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세 가지의 인자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인자로는 필드 이름, 여기서 얘기하는 필드 이름은 자 여기 add.php에 있는 폼을 보면 자 제목은 title이라는 네임을 가지고 있고 본문은 description이라고 하는 네임을 가지고 있죠. 바로 여기 있는 title과 description, 즉 폼이 서버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 그 데이터의 이름에 해당되는 정보가 첫 번째 인자로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인자는 사람이 알아보기 쉬운 이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중에 이 폼 밸리데이션, 즉 폼 유효성 체크를 한 다음에 그 결과 에러가 나타나게 되면 예, 이런 타이틀이나 디스크립션 이런 것들은 이 시스템 내부적으로 사용되는 이름이기 때문에 사람이 보기에는 예, 되게 불친절한 이름일 수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봤을 때 이해하기 쉬운 이름을 적게 되면 나중에 에러가 발생하면 사용자에게 어디에서 에러가 발생했는지를 좀 더 사용자 친화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용자가 전송한 그 데이터에 대한 유효성을 체크할 수 있는 규칙이 들어오는 건데요. 자, 예를 들면 자 여기 setRoots가 네 번 사용이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폼이 네 개의 컨트롤이 존재하고 그 네 개의 컨트롤의 이름은 첫 번째는 유저네임, 패스워드, 패스워드 컴프, 이메일이라는 네 개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전송이 되게 되면 그 데이터는 첫 번째 required라고 하는 것은 유저네임이 반드시 입력이 되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required가 빠지게 되면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아도 이 검증에서 합격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required가 들어가게 되면 사용자가 그 입력해야 되는 내용을 입력하지 않으면 에러를 발생시키게 되는 겁니다. 자, min-length는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가 최소한 5글자 이상이어야 되고 12글자 이하여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이 패스워드가 되어 있죠. 자, 패스워드 같은 경우는 양식이 조건이 required, 반드시 입력이 되어야 되고 그리고 matches라고 되어 있는데 passconf라고 되어 있습니다. passconf는 그 다음에 체크하는 이 양식인데요. 이 passconf 뭐 컨펌이겠죠? 다시 말해서 비밀번호 입력할 때 비밀번호를 두 번 입력하잖아요? 두 개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래서 확인하는 비밀번호와 예, 비밀번호가 일치하는지를 체크해서 만약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에러를 발생시키는 이 로직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이메일 부분에 valid underbar email이라고 하는 것은 사용자가 입력한 이메일 정보가 이메일의 양식을 충족시키는지를 체크하는 이 루틴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우리의 예제에 한번 여기 있는 요 검사 루틴을 적용시켜 볼게요. 자, 그럼 여기 있는 걸 이렇게 카피해서 제가 우리 코드에다가 붙여넣기를 해보겠습니다. 어디에다 붙여넣기를 해야 되냐? 자, 컨트롤러에다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폼 밸리데이션 런이 실행되기 전에다가 그리고 폼 밸리데이션 라이브러리를 로드하는 로직 아래에다가 붙여넣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추가를 시켰고요. 자, 첫 번째로 체크해야 될 것은 자, 예제로 들어가 보면 여기 있는 제목이 체크가 돼야 되는데 제목은 반드시 입력해야 되는 정보이니까 여기다가 제가 첫 번째 인자로는 title이라는 데이터는 title이라는 이름으로 넘어온 데이터는 자, 사람이 보기 좋은 제목은 제목이죠. 그리고 요거는 required라고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 상태에서 제가 여기 있는 제목을 아무것도 입력하지 않은 상태에서 데이터를 제출하면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기에 앞서서 하나 빠뜨렸네요. 예,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를 이 폼, 즉 사용자가 그 데이터를 입력하는 페이지에서 데이터를 입력하고 전송을 했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그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의 유효성을 체크한 다음에 만약에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가 들어왔다면 예, 사용자에게 유효하지 않은 데이터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다시 그 내용을 입력할 수 있는 페이지로 돌려보내야겠죠. 바로 그 기능을 하는 것이 여기 있는 이 부분입니다. validation underbar errors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이걸 카피해서 자 add.php에 요 폼 초입에다가 입력을 합니다. 그럼 어떤 에러가 발생했을 때 바로 validation underbar errors라고 하는 저 부분에 사용자가 잘못 입력한 것에 대한
내용이 공지되게 되는데요. 여기 잘 작동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이렇게 제목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유효하지 않은 거죠. 제출을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죠. 자, 보시는 것처럼 더 제목 field is required 라고 뜨죠. 예, 이건 뭐냐면 현재 이 제목에 해당되는 부분에 데이터가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그 데이터가 누락됐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출력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두 번째 인자로 이제 여기 있는 밸리데이션의 두 번째 인자로 제목이라고 하는 것을 넣기 때문에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도 반드시 입력하도록 강제를 해볼까요? 여기 있는 본문은 서버로 전송될 때 description DSCRIP description 이라는 이름으로 전송이 되고, 그리고 사용자가 보기 좋은 이름은 본문이고, 이건 역시 또 반드시 입력되어야 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required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 제가 제출 버튼을 누르면 보시는 것처럼 더 본문 field is required 라고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로직상으로 컨트롤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보면, 자, 보시는 것처럼 이 add 메소드 호출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요 정의되어 있는 이 체크리스트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run으로 밸리데이션을 체크를 했을 때 요 위에 있는 요 체크리스트를 만족시키지 못하면, 자, false가 떨어지면서 다시 add가 출력이 되는 거죠. 그럼 제가 만약에 여기에 입력한 정보를 모두 충족을 시켜볼까요? 제목, 여기는 본문입니다 라고 적고서 제출 버튼을 눌렀을 때는 보시는 것처럼 성공이 떨어지는 거죠. 왜냐? 여기 있는 form validation run이라고 하는 메소드가 호출됐을 때, 예, 성공적으로 true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 있는 else, 예, else가 실행이 되면서 성공이란 메시지가 출력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번에 모양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죠. 자, 여기 있는 폼이 뭐 어쨌든 기능은 하고 있긴 하지만 너무 못생겼죠.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조금 더 보기 좋은 형태로 제가 수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있는 요 왼쪽에 있는 사이드바, 이 사이드바는 자, 여기 span2로에서 12등분, 예, 12개의 그리드 중에 두 칸을 차지하는, 예, UI가 현재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오른쪽에 있는 이 사이드바 바로 옆에 나오는 이 폼 태그에게는 span 10을 주게 되면 화면 전체를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여기서 자, 폼에다가 클래스 네임으로 span 10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러면 자, 조금 더 보기 좋아졌죠. 간격이 보기 좋은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폼 태그에서 제목과 본문이라고 하는 것을 이 화면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 이 안쪽에다가 입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플레이스홀더라고 하는 건데요. 그거를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우선 제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 지우고요. 본문도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는 자, 플레이스홀더 제목이라고 입력하고요. 마찬가지로 본문이라고 입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뭔가 잘못됐네요. 예,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 이렇게 표시가 되는데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아무거나 적게 되면 거기 표시됐던 내용이 삭제가 되죠. 여기 있는 이것은 레이블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이 필드에 아무것도 표시가 되지 않는 이유는, 자, 여기 있는 텍스트 에어리어와 닫히는 태그와 열리는 태그 사이에 공백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공백을 제거하고 이렇게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제목, 본문이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정렬 상태를 각각이 한 줄씩을 차지하고 화면 전체를 사용하도록 내용을 바꿔보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이 각각의 엘리먼트들은, 자, 여기 span10이라고 하는 것에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다가는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클래스 span12, 즉 화면 전체를 쓰겠다라고 이렇게 입력을 하고요. 그리고 리로드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화면 전체를 사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자, 보시는 것처럼 예, 플렉서블하게 이 화면 스크린 크기에 따라서 알아서 크기가 조정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밑에 있는 이 제출 버튼은 너무 못생겼죠? 여기 있는 이 input에다가 class 그리고 btn으로 하게 되면
예, 트위터 부트스트랩의 UI가 적용이 돼서 제출 버튼이 조금 더 보기가 좋아집니다. 그리고 본문의 내용도 조금 더 보기 좋도록 자, 콜스라고 하는 것은 예, 로스죠. 몇 행을 입력하게 할 것인가인데요. 15행 정도를 입력하면 요 정도 크게 나옵니다. 그럼 아까보다 보기가 훨씬 더 좋아졌죠. 자, 그리고 요 폼을 제가 만들고 보니까 여기 있는 UI 자체가 너무 화면 전체를 쓰다 보니까 모니터가 큰 경우에는 보기가 좀 비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요 UI의 크기를 좀 줄여보겠습니다. 크기를 줄인다기보다는 우리가 사용한 레이아웃이 현재 플루이드라고 해서 화면 전체를 사용한 레이아웃을 현재 쓰고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화면에서 화면을 이 보기 좋은 형태로 고정된 크기로 사용하는 이 방법을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부트스트랩에서 이 스카폴딩으로 간 다음에 레이아웃으로 들어가 보시면 자 레이아웃이 픽시드 레이아웃이 있고 플로이드 레이아웃이 있잖아요. 우리는 이 플로이드 레이아웃을 현재 적용한 상태인데 저는 픽시드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 들어가서 자 여기는 레이아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은 자 head.php 안에 있기 때문에 head.php로 들어왔고요. 여기 보시면 자 첫 번째로 여기는 이 UI 있죠? 이 위쪽에 있는 상단의 UI 이 상단의 UI가 예, 현재 플로이드로 되어 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컨테이너 플로이드를 이렇게 삭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요 아래쪽에 있는 제가 지금 강조 표시하고 있는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요 아래쪽에 있는 컨텐츠 영역의 부분도 픽시드로 바꾸기 위해서는 컨테이너 플로이드를 컨테이너로 변경을 시키고 리로드를 하면 됩니다. 그럼 보시는 것처럼 화면이 고정이 돼서 화면이 아무리 커져도 저 크기를 유지하게 되고요. 여기서 화면을 줄이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알아서 반응형으로 예, 변경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이 폼 밸리데이션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는 방법까지 알아봤고요. 그럼 폼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체크한 데이터를 이 데이터베이스에 실제로 저장하는 방법, 즉 모듈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이번 수업을 마무리하겠습니다.